이민세 경제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네, 중동에서 불어오고 있는 호소식, 네, 제2의 중동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하면서요. 기대감이 네.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리는 중국 사실 중동에서 전쟁이 한편에 있지만 네, 그렇죠. 예. 사우디나 이런 뭐 카타르 기대, 같은 예. 경우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네.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예, 왜 중요한 거죠?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 상대국, 특히 에너지 상대국이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원유 수입의 38%를 사우디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우디의 이제 원유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하고 뭐 지정학적 뭐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중동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건설 또 그렇죠. 인프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그런 네. 게 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건설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타르 같은 경우도 국내 에너지 중 특히 이제 LNG 수입량의 한 2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LNG 수입 기준으로 보면 이제 수입국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위는 호주에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LNG 운반선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카타르도 중요한 이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렇죠. 네, 뭐 관련된 분야를 네. 얘기를 했었고요. 누가 갔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같이 네. 통행을 했습니다.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한국 경제인 협회가 이제 주축이 돼서 지금 뭐 방문 사절단이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39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이제 130개 회사, 그다음에 카타르는 59개 회사. 그러니까 두 개 회사를 같이 간, 그러니까 두 국가를 같이 가는 회사도 있고 따로 가는 회사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한 35개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이 유망되고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도 한 72%를 차지할 만큼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간 뭐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건설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팜.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방산이나 자동차, 뭐 첨단 제조 이런 쪽의 산업 분야, 그러니까 뭐 다 대부분의 이제 산업이 망라돼서 지금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뭐 정의선 현대차그룹도 네,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그다음에 허태수 GS 회장, 그다음에 정기선 HD 현대 사장들도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뭐 여섯 개 계열사의 이제 사장, 그러니까 임원급도 지금 같이 지금 방문을 할 만큼 조금 이제 사우디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네.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가 뭐 그쵸. 지주다 네. 보니까 그렇고요. HD 이제 현대 오일뱅크는 이제 뭐 에너지 관련된 그쵸. 기업이니까 뭐 참석이 되는 거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조선 이제 발주 관련돼서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중동 지역에 건설기계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변압기 관련돼서 이제 사우디에서도 이제 변전소 관련돼서 이제 네. 건설을 하면서 납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품에 대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관련 건설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에 최근에 이제 하나가 집중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같은 계열사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이제 건설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2의 중동 붐이 정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들. 근데 지금은 뭐 그동안도 빈 살만 왔을 때도 그렇고 뭐 MOU 체결해서 얼마를 뭐 서로 했다는데 MOU는 사실 구정적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숫자로 나와야 되고 실제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분야별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동 사우디하고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분야별로 주요 좀 협력 관계가 구체화될 수 있는 거를 섹터를 몇 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지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온 뒤에 뭐 전략적 뭐 동반자 관계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격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을 하겠다라고 뭐 크게 이제 공동 성명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이제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MOU와 그다음에 계약건이 추가적으로 쉬운 한 건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1조, 그러니까 달러로 156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약이 추가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도 한 20조 정도의 이제 투자 계약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이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20조 정도가 더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거니까 그만큼 양국 간의 이제 협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웠고요. 이번에 이제 분야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지금 뭐 신문기 지상에 첫 번째 나온 게 현대차 관련된 그러게요. 첫 번째였습니다. 네, 사우디에 이제 내연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사우디 국부 펀드와 5만 대 규모의 이제 반제품 조립 공장, 그러니까 CKD라고 CKD로 이제 건립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CKD 같은 경우는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사우디에 수출을 하게 되면 사우디 현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부품은 이제 관세가 낮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 라인 자체가 전체적인 공장을 짓는 거에 비해서 투자비가 좀 절약이 된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이 되고 2026년도 상반기에 양산화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공장이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이제 같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중동 지역 내에 현대차의 그런 이제 브랜드 파워가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유 다음으로 지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게 수소, 블루 그린 수소와 그다음에 블루 그린 암모니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 사우디도 우리나라 참 필요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뭐 국내에서 뭐 관련된 기술이 그러니까요. 높게 있는 거고요. 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자본이 있고 특히 그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석유를 이제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제 정제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이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런 기술 쪽에 국내 기업들과 이제 합작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과 아람코 간에 블루 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블루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양국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 이렇게 수소를 만들면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 이제 생태계도 조성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관련돼서 생태계 구축 MOU도 같이 좀 체결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소 모빌리티의 판매를 아마 사우디 내에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 내 수소 생산에서부터 충전소 운영까지 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도 상당 부분 국내 기업들이 일익을 담당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뭐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건설 인프라 분야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옴시티로 이제 대표가 되고 있는 사우디 내의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 뭐 작년에 얘기가 한참 나온 이후에 좀 조용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만 뭐 이제 진행 속도가 좀 더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업 자체가 접힌 건 아니고요. 계속 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제 네. 이러면 민주정권이 하고 4년마다 정권 교체되고 이러면 네. 정책이 바뀔 수 있는데 뭐 네. 인사만이야 뭐 그렇죠. 뭐 쭉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죽을 때까지는 뭐 이제 30대니까 뭐 죽을 때까지 한다. 살아있는 동안은 추진하겠죠. 네. 뭐 네. 20, 30년은 갈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와 더불어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돼서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만큼 이제 많이 좀 돼 있고요. 네. 이런 건설뿐만 아니 건설 관련된 인프라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의 이제 대중동 수출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건설 기계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그런 이제 건설 기계 수출도 계속 꾸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그래요? 부분 방산도 네. 꽤 기대가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와 대규모 방산 협력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액수는 뭐 양국 간의 비공개긴 하지만 상당한 규모다라고 이제 밝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좀 정정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방역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우디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예멘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뭐 가끔 사우디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요격 미사일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미국산 제품을 이제 살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좀 요즘 관계가 그렇게 뭐 매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제외하고 다른 나라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산을 구입하기는 그렇죠. 사우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성비 좋은 한국산을 사야죠. 네. 그 네. 게다가 이제 사우디도 대부분 장비가 미국산 장비가 많기 때문에 네. 호환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국산 장비가 미군 무기와 호환성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나와 있고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 그런 이제 방산 네. 장비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분야들이 많긴 하지만 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제2중동붐 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관심 가질 대표님 관심 주지 말려 주세요. 네, 일단 뭐 건설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장 첫 번째로 뭐 네옴시티 하면 나오는 게 이제 한미 글로벌. 아, 한미 글로벌. 네, 네. 한미 글로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뭐 제1의 1위의 이제 건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PM 업체, 전문 그렇죠. 업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세부 프로젝트들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네옴시티가 뭐 속도는 더디긴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여러 이제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 순방이 뭐 이루어지면서 아마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관련된 분야에 대한 발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프렌트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뭐 네옴시티와 관련된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최근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친환경 프렌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관련돼서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가 화석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현대
불확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동 관련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이제 9월 달에 네옴시티에 투입되고 있는 대형 굴삭기 30대, 그다음에 대형 휠로도 50대, 그러니까 총 8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해 9월까지 사우디에만 건설 기계 장비를 846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우디 내에 건설 기계 장비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발 뭐 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선 선박 특히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 이제 LNG선을 이제 네. 추가적으로 발주할 예정인데요. 이런 발주와 관련돼서 삼성중공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산 쪽은 아무래도 뭐 탱크나 이런 것보다는 미사일이 필요해서 뭐 네. LIG 넥슨 이런 쪽 관심 있다 그랬는데 뭐 주가는 오늘 빠졌는데. 네, 오늘 좀 빠지고 네네. 있죠. 네. 뭐 아직 뭐 결정적으로 뭐 나온 네. 게 없이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띄운 상황이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이 확정이 돼야 아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제2의 중동붐 어떤 거를 포인트로 볼 것이며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주목할 것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